73년도. 네, 73년도 올해로 지금 6월 달, 이번 달 30일 날, 6월 30일이 개국일입니다. 예. 개국 48주년 감사회가 있는데, 6월 30일이 있습니다. 아유, 젊었을 때 우리 또 김 목사. 네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아세아 방송이었는데, 그때 개국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김장 목사님이 지금 번역을 해주시면서 통역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보우먼 총재라고, 예, 예. FBC 총재가 그때 개국 인사를 하고 있었죠. 쭉 보시다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연결한 예, 그렇구나. 단층의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테나 6개 그대로 서 있었죠. 예, 그때 6개 벌써 세워져 있었구나.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련되셨죠. 위에 이제 공조 시스템이 좀 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벽돌을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종일 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일 방송. 그 전까지는 종일 방송은 아니었는데, 92년도에 이제 종일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요 황금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방송 봤던 그 황금이구나. 이게 야. 이제 그 중국의 야오닝성이라고 있습니다. 야오닝성. 예, 요령성. 여섯 명의 여인이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하. 무려 18년간 드렸습니다. 야. 제가 예배를 드리면 황금을 하잖아요. 예. 큰 항아리에 황금을 담습니다. 그리고 청룡으로 막아요. 또 예배 드리고 황금하고 막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큰 항아리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쑥쑥쑥 하죠. 야, 저기에 큰 돈 있다고. 저 집가에 큰 돈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극동방송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 극동방송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환전해보니까 22,100달러. 아, 큰 돈이다, 그 당시. 지금도 하면 2,500만 원이에요. 네. 2,500만 원인데 그럼 이걸 전달하자. 누가 갈래? 해가지고 총 6명 중에 제일 어린 너가 가 해가지고 막내 여인이 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천을 싸가지고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갑니다. 인천항에서 잡혔죠. 세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극동방송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극동방송 직원이 이제 인천항으로 급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하고 아 이래이래해서 이 현금을 극동방송 현금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보내주신 현금 잘 받았습니다. 세 번만 방송해라.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다섯 명 언니들이 와 이게 잘 전달됐구나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김장 목사님 마이크 잡고 보내주신 현금 잘 받았습니다. 세 번의 방송을 합니다. 아이고. 아침에 밝아왔어요. 그 이제 막내 여인이 이제 전화해줘 중국에. 언니 방송 들었어? 하니까 그 언니가 오 잘 들었어. 그럼 나 이제 중국 갈게 하니까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 중국 오면 안 돼. 왜? 그러니까 너 외압 일반출 혐의로 공안에 수배령이 떨어져서 오면도 잡혀. 그렇구나. 바로 잡혀. 못 돌아가셨어요. 그 여인. 근데 그 수원중앙 침례교회 부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사모님이 됐어요. 한국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유, 그때 조금 젊은 나이였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사모님이 되셨고요. 그 돈이 이 현금이 네. 러시아 하바롭스키라고 네. 러시아가 땅이 긴데 이쪽은 모스크바고 우리나라 위에 이게 보면 하바롭스키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극동방송 세우는데 종잣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북에서 온 최초의 편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김장 목사님 순장 받으신 건데 요거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네. 중국 주석관을 만나게 되는데 중국 주석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세아 방송이 뭐냐고. 노태우 대통령 모르죠. 아 우리 중국 개방화에 공헌하였다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야세아 방송 뭔지 알아봐.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 운영하는 제주대 그 AM 방송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 개방의 공헌의 그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무궁화 헌정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뭐 조금 이따 요거 황금 이야기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아까도 영상에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온 최초의 현금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AM 송신기입니다. 아까 저기가 AM 안테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커요. 출력이 고출력이다 보니까 이게 큰 송신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낡은 송신기가 있었어요. 23년간 쓴 낡은 AM 송신기가 있었습니다. 고장이 잦으면 아마 KBS도 바꾸요. 그렇죠. 송신기 바꾸면 되는데 저희는 광고하지 않는 성도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나 후투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쳤다가 여기 안 되겠다. 바꾸자 해가지고 그의 1년 전, 2012년도 11월에 교체 모금 생방송을 하는데 보통 모금 생방송은 아침 7시에 많이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홍보 해달라고 7시에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때 4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왜 4시부터 했냐면 4시에 이 방송을 북한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을 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너희들 위해서 교체 모금 생방송을 하니 기도해달라는 뜻을 했고 요때가 이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시간이 5시에 새벽 5시 37분 44초네요. 아, 그렇네. 그때 이제 모금 생방송을 했고 이 모금 생방송을 들은 북한의 성도가 보내온 헌금 500위안이다. 네, 500위안이라고 이거 우리는 이거 보내면 어떻게 보내냐면 뭐 우리야 이렇게 이제 계좌에 참 되잖아요. 예, 예. 뭐 5분도 안 걸리죠. 이 헌금을 가지고 두만강을 끝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선교사님에게 이 헌금을 드렸고요. 중국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 강석진 선교사님한테 이 헌금 드렸고 그렇죠, 강석진 선교사님 배 타고 인천항에 와가지고 서울 극동방송에서 제주 극동방송까지 6개월의 여정이 걸리는 헌금이에요. 참 귀중한 돈이네. 네, 이 헌금에 헌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신앙노트까지 지금 저기 쇼케이스에 신앙노트 있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신사업 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안테나 라디오 만나오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이제 만나오 라디오를 제작을 해요. 아하. 최근 모델은 이런 모델입니다. 최근. 예, 예, 예. 그걸 만들었구나. 네, 그리고 이것과 이제 그 전 모델, 그 전 모델. 저희가 이것을 북한에 보내요. 아하. 북한에서는 배터리 식사도 제때 못하는데 배터리 떨어졌다고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너도 그 말씀인데 전화를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말씀에 능. 아, 자동으로 그게 충전이 되구나. 그렇죠, 방전됐죠. 충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병풍자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방전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라디오를 보냈는데 그때 한번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인데요. 라디오 보낼 때 방법은요? 방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그쪽에 이제 정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그 라디오 받았다는 편지예요. 이번에 보내주신 라디오를 다음 주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양가도 보냈네. 140대, 운용군이 50대, 대강 50대, 무청군 뭐 김책시, 화대군이 50대. 아유, 참. 이게 이제 누가 보냈냐면은 북한군이 예수 믿는 북한군이 북조선 지역의 군부대 담당 책임자 군인인데 예수 믿는 군인이 이분이 각 지역에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죠. 야, 이 편지도 한번 진짜 많이도 왔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형 편지인데 보면 존경하는 한경원 아나운서께 문안드립니다. 아나운서 이래가지고 완전 연철시켜서 그냥 했네. 지금 이 한경원 아나운서가 지금 저희 제주국동방송학과 지사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사장님이 제주에서 북한에 19년간 방송을 하셨고요. 아. 그다음에 서울에 편성국장 계시다가 제주 지사장으로 최초로 여자 지사장으로 제주에 오셨어요. 환경은 아나운서에게 맺혔고, 특이한 내용은 뭐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찬송가를 보낼 때 받았을 수 있게, 한 절 한 절 좀 천천히 보내줄 수 있냐고, 불러줄 수 있냐고. 왜냐면 그들은 성경책이었고, 찬송가가 없으니까 그냥 라디오에 들리는 거 받아 적어요. 너무 빨리 보내면 못 받아 적으니까, 천천히 좀 불러달 수 없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그 대단한 편지네. 뭐 편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인데 북한에서 부부가 예수를 믿다가 걸려서 남편분은 사형을 당하고 아내분이 주님 순교자 남편이 남편의 피를 받아주십시오. 야 순교자의 남편 이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전부 다 술을 놔가지고 자기가 여기 보면 함경북도 양강도 작은도 뭐 진짜네. 여기 남편분의 이름이 실제로 있어요. 아, 근데 이건 말 제가 꾸몄습니다. 예, 혹시라도 신변에 노출이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아. 예수님 조선 땅에 오소서 아멘. 이건 소녀가 보낸 십자수인데, 북한 성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 상당히 깊이 되어 있어요. 삶이 너무 묵지가 않으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존경하는 교통방송 담당자 통신기 교체 후 지금 새롭게 교체 후에 방송은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다는 그런 수신본부 같은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침 4시부터 6시 사이에 전기가 있는 날에는 물어보니까 전기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있는 시간이 있고 없는 시간이 있고 약간 그런가 봐요. 저희는 뭐 항상 있지만 그래서 잘 들린다고 이렇게 교체 이후의 편지도 그때가 12년 12월이네 네. 12년 12월이면 그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걸 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 전에 그 전에 훨씬 전이죠. 아, 훨씬 전인데. 자, 자, 제가 여기에 12년 되었어요. 아 예. 네. 아, 저희 그 안테나 빔 패턴 커버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여기 있고요. 원래 저희 아세아 방송이었잖아요. 아세아 방송의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 오키나와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오키나와 제대로 일본 땅이죠. 네. 여기에 FEBC가 있다가. 여기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가 일본령으로 반환하면서 일본이 나가라 나가라 해서 짐 싸고 나온 게 이 제주도 이 애월 땅이에요. 원래의 목적은 중국 공산권의 방송을 하기 위해 FEBC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오키나와가 제주도가 중국 본토와 훨씬 가까워요. 그렇지.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훨씬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됐고 이곳에서 서쪽으로 보내는 유럽인 패턴으로 아까 250kW의 출력이라고 했지만 이게 안테나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출력은 996kW까지 나갑니다. 1000kW의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요. 인도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독일, 우와. 이탈리아, 지금 편지 저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핀란드 뭐 이런 곳까지 이제 방송이 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 때는 일본 전역을 커버하고 기상 조건이 좋으면 태평양 지나가지고 멕시코와 로스앤젤레스까지 이 방송이 됐다고 편지가 옵니다. 북쪽으로 쓸 때는 요런 비백탄이에요. 약간 전국 방향은 아니고 살짝 기울어진 북방향인데 그때는 모스크바, 뭐 러시아 전역을 커버하고 그렇게 멀리 가다 보니까 북한은 너무 가까운 출력에 비해 엄청 가까워버렸어요. 그렇겠네. 잘 들리네요. 누가 들었냐면 한 분이 계세요. 저는 당연히 못 들었고 제주도 영남교회 김정서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그 영남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감귤 귤 있잖아요. 많이 보내가지고 북한에 제주도 방북인사로 뽑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평양 가자마자 가서 뭐 호텔 뭐야 뭐 이것저것 행사하고 호텔에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가지구간 라디오에 1566을 맞춰서 북한 땅에 이 교통방송이 잘 되는지 틀어봤대요. 너무 깨끗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간증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쪽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그 외국에서 온 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여기는 유럽인데 오스트리아라고 되네요. 오스트리아. 여기는 스칸디나비아에가지고 핀란드. 저메니에가지고 독일. 독일은 정말 많이 와요. 독일은 너무 제 있을 때 독일 한 8통 정도 왔는데 여기는 이탈리아, 여기는 카자흐스탄,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나라가 써있을 텐데 모스크바, 예, 모스크바, 예, 모스크바, 예, 모스크바. 여기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에서 온 편인데 너무 많이 와요. 네네네. 쌓여 있어요. 뭐 다 전이할 수 없고, 중국이 개방한 이후부터 중국에서 편지가 한 달에 100통. 많이 올 때는 1년에 만 통까지 왔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편지 한번, 북한 좀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이 못 와요. 왜냐면은, 일본이랑 중국에서는 우표 붙여서 한번 와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우표 붙이면은, 끌려가셨죠. 인편 사람이 직접 가져오게 됐는데 이 500위안도 있고 그렇죠. 500위안 요 헌금입니다. 요 헌금이 아래 보이는 요 정사각형의 회색 봉투에 담겼어요. 그 다음에 요 신학노트가 왔는데 여기 겉표지 한번 보이십니까?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네. 이제 침략자들을 수소멸하라. 네. 그들이 평상시에 쓰는 노트인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열어보니까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들리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받아줬고요. 찬송가를 그대로 받아줬고요. 그런 건데 제가 선교사님 왔을 때 다시 한 번도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이걸 쓰냐 물어봤더니 동네에 뭐 다섯 여섯 명이 믿는다. 그러면 이걸 쓰면은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회자가 없고 말씀 전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 노트, 목사님 설교 노트를 돌려서 그들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편지는 보면은 밑에 보는 이름이 박 교장. 아, 이름을 밝혔네. 이름이 교장인지 교장 선생님인지 우리가 처음에 의문을 갖다가 편지가 그 후로 두 통이 더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의 이런 감사 편지, 그거가 40주년 때 축하 편지가 왔었고요. 요게 이제 그 먹돌, 뭐 차돌이라는 거문들인데 아주 그 목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니까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 여기도 마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마라나타의 신앙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성도는 아닌 것 같고 뭐 도예가라든지 석공이라든지 좀 약간 예술가 이런 맞아요. 요게 또 재밌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쓴 사람은 북한군입니다. 이 북한군의 임무는 라디오 감청부대. 북한에 들어오는 라디오를 다 감찰하는 그런 감청하는 그 군인이신데 장교였는데 라디오 감청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감청하다가 일하다가 그래서 예수 믿고 탈북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신주일 목사님이라고. 네,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은 신주일 목사님의 편집입니다. 예. 한경은 아나가 엄청 큰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한경은 아나 목사님 여기 지금 최초의 편집이거든요. 이게 이것 보면은 그 이제 아까 그 아나운서 이런 여기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그 대주지사가 어떻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지 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